인도네시아가 아마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하이퍼루프 고속철도를 시험하게 될 차기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이퍼루프 교통 테크놀로지는 세 가지 가능한 루트들에 대한 25만 달러, 한화 약 25억 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루트들 중 최소한 하나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자카르타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이퍼루프는 감압 튜브를 통해 승객 캡슐 혹은 화물 캡슐을 좌석으로 공중에 띄워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작동합니다. 하이퍼루프 기술은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적합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밀도가 높지만 교통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이퍼루프 캡슐은 선형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순항 속도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공 상태에 가까운 튜브는 1시간에 760마일, 1223km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560마일, 901km의 속도로 자카르타에서 요그 야카르타 지역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5분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상이나 공기 베어링에 의해 마찰없는 이동이 가능해 아주 매끄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며 승객들로 하여금 원래는 했어야 할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해지기보다는 휴식을 취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타당성 검사는 처음으로는 수마트라, 뒤이어 자카르타, 그 다음으로 자바 일부 지역에서 루트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